공무원 시험이 다가오나 봐요. 아주 막 열심히들 하네. 국사가 지금 수업을 하는데 2,700명이 왔대요. 여기 지금 수업하지 않지? 방송만 하는 건데. 예. 네, 여기 옆에 방에서 하는 게 아니고 딴 가게에서 하는 걸다 영상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2,700명이 보고 있대요. 아니요. 여긴 영상 반이고 딴 데서 지금 하고 있나 봐요. 타도 많아갖고 강의실도 못 넣어갖고 영상을 보고 한다는데 와 2,700명. 저도 1,000명 놓고 해본 적 있는데 옛날에 중개사가 지금보다 더 인기가 좋았을 때 그때는 지금같이 뭐 요즘 인터넷 강의가 많은데 그때는 인터넷 강의가 없었어요. 없었고 보조 수단은 테이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실강을 오든가. 그래서 그때는 뭐 제주도에서도 올라오고 비행기 타고 저희도 특강할 때도 뭐 민법 같은 거는 뭐한 1,500명 뭐 이렇게 오고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 요즘 인터넷이 막 워낙 좋아져갖고 자 이제 115조 갑니다. 자 이제 취득가액 범위 가지고 이제 박스 1번 자 사실상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가격은 연부금액은요 그 취득 시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 그 해당 물건, 쉽게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 비용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은 추가적인 비용이 포함된다는 거죠. 자, 다만이라는 밑줄, 다만 그 취득대금은 일시급, 일시급은 이제 한 번에 다 준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다 주는 조건하에서 일정액을 할인받으면 그땐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요까지 밑줄 칠게요. 이게 뭐냐면 당초 내가 매매하기로 계약한 금액이 10억 원이었어요. 계약한 게 10억 원이고, 잔금은 5월 30일 날 준다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원래는. 썼는데, 오늘, 이따 제가 수업 끝나자마자, 매도자를 만나서 잔금을 오늘 다 주겠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매도자 입장은 그럼 기분이 되게 좋겠죠, 그죠? 왜 잔금을 분명히 5월 말에 준다 했는데, 지금 잔금을 다 주니까, 너무 기분 좋다. 그럼 내가 1,000만 원 빼줄게. 그럼 10억에서 1,000만 원 빼면 9억 9천 되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 취득 금액은 얼마? 9억 9천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그거 있고. 자, 밑에 봅시다. 1번부터 동그라미 7번인데, 거기 나오는 비용은 취득자가 개인이건 법인이건 그 비용은 다 포함시키게 돼요. 어디에? 취득가액에. 그럼 첫째. 자,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이에요. 자, 두 번째. 2번은 다시 체크합니다. 2번. 그럼 제가 방금 얘기한 게 1번부터 7번까지가 그 취득자가 개인이건 법인이건 그 비용이 포함된다 했는데, 그 2번은요, 동그라미 2번은 취득자가 법인이었을 때만 포함돼요. 즉, 개인은 그 2번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면, 할부나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입니다. 또는 연체료입니다. 즉, 할부이자와 연체이자 같은 건데, 자, 다만이야, 또 밑줄. 다만, 법인이 아닌 자, 누구예요? 개인. 이 취득할 경우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즉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누구일 때 취득자가 법인이었을 때만 포함되지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농지법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 네 번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다섯 번째, 취득 등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조건 부담액이나 채무 인수액. 일곱 번째, 부동산 취득할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매입한 그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차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채권 매각차손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와 준하는 비용. 그래서 이런 비용은 다 뭐한다? 포함한다. 특히 주의할 게 2번입니다. 할부나 연체이자는 누구만 포함해요? 법인만 포함하게 됩니다. 자, 맨 밑에 2번 가죠.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자, 첫째. 취득은 물건의 판매를 위한 뭐 광고 선전비입니다. 두 번째,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등에 의해서 부담한 분담비용이에요. 세 번째,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대해서 보상 성격 가진 비용. 네 번째,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럼 결국은 이제 포함하는 비용하고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구분해야 되는데, 자, 해볼게요. 그럼 저희는 이걸 다 하기 힘드니까 포함하지 않는 비용만 생각할게요. 포함되지 않는 비용만. 자, 그럼 뭐가 이제 첫째는 계할련이에요. 계할련. 이게 뭐냐면 아까 위에 있었던 거, 동그라미 2번에 있었던 거. 개인에게 발생한 할부 이자와 연체 이자입니다. 계할련.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광고 선전비, 분담 비용, 이주비, 보상금,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발생한 할부 이자 연체 이자, 광고 선전비, 분담 비용, 이주비, 보상금, 부가가치세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게 돼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 비용은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개할년, 광분, 이주, 보상부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개할년, 광분, 이주, 보상부에서 이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나머지 건 뭔지 몰라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비용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봤고 넘겨서 세 번째 갑시다, 이제. 3번인데. 자, 건축물 건축이나 개수, 차량 등의 종류 변경입니다. 그래서 교재 116쪽 맨 위인데. 자, 제목, 건축물의 건축 옆에 쓸래요? 그 건축 옆에다가, 중축, 개, 어, 중, 아, 써이구나. 또 써요, 다시. 중축, 개축. 제가 원래 이 건축은요, 신축도 있고, 재축도 있고, 중축도 있고, 개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건축의 정의는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중축과 개축 등이에요. 그래서 밑에 본문 보면, 자,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괄 열고,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중축과 개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신축과 재축은 건물을 처음 짓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 건축비, 해당 건축하는 비용이 취득 금액이 돼요. 근데 지금은 중축이나 개축이나 개수는 또 밑에 두 번째 줄, 선박이나 차나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는 그로 인해서 뭐된 가액이에요? 증가된 가액이죠. 즉, 어차피 이제 중축, 개축, 개수 같은 거는 취득세상 의제 취득이에요. 그럼 지난번도 얘기했죠? 의제 취득은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돼야 한다. 그럼 그 증가된 만큼 과세한다고 했었어요. 자, 네 번째,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토지의 지목 변경도 보죠. 원칙. 자,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요.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그 지목 변경 이후에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을 뺀대요. 즉, 결국 얘도 증가액입니다. 뭐의 증가액? 시가 표준액의 증가액이에요. 그럼 결국 3번이건 4번이건 둘다 의제 취득인데, 그럼 어쨌든 의제 취득은 변경과 동시에 반드시 가액이 증가돼야 한다. 그 어떤 만큼 과세? 증가액만큼 세금을 과세한다는 거죠. 다만 조심할 게 이제 4번이 2번인데요. 예외인데, 자, 판결문 또 법인장부로 토지에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면 그때 뭐라 합니까? 그 비용을 한대요. 분명히 지목이 변경되면 증가액이 원칙이었는데, 이 2번은 지목의 변경 주체가 저희 같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에요. 법인. 그래서 쉽게 법인이 지목을 변경하면 이땐 증가액이 아니고 뭘 갖고 한다? 소요된 비용 갖고 합니다. 그럼 결론. 그럼 개인이 변경했다. 뭐라 합니까? 증가된 금액. 법인이 변경했다. 뭐라 합니까? 소요된 비용 가지고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3번, 4번에 묶어버리세요. 아예 묶어서 결론은 둘다 뭐가 원칙이에요? 증가액이 원칙이다. 5번, 과점주주. 이거 지난주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 자? 50%를 초과한 자가 되죠. 그래서 과점주주가 처음 되면 어느 만큼 과세하고, 전체 다 과세하고, 지분이 증가되면 어느 만큼 과세하고, 증가된 만큼 과세한다. 자, 이제 우측에 6번도 가죠? 자, 6번 제목. 법인이 아닌 자의 건축입니다. 자, 건축은 건물 짓는 건데, 법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개인. 근데 웃긴 게, 저 같으면 법전에다가, 아예 개인이 건축이라고 쓸걸꼭 그렇게 반어법을 써요. 그래서 밑에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에서 취득한 경우도 써서 쉽게 개인이 건물을 지면 총 취득 가격 중에서 100분의 90, 즉 90%를 넘는 금액이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되게 되면 다음 금액을 합쳐서 계산된 금액이 취득 금액이 된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번에 어떤 갑이 건물을 질 거예요. 짓는데 이 건물을 혼자 뭐질 수도 있겠지만 혼자 못 짓겠지, 그죠? 이게 뭐 가령 뭐 건물이 40평짜리 건물인데 이거 혼자 짓는다고 하면 아마 몇백 년 저도 못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못 짓니까 건물 질려고 이제 어떤 회사 뭐 현대면 현대합이다.
이 현대건설하고 함께 도급 계약을 맺죠. 그래서 갑이 얘네한테 야, 이거 얼마면 질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현대건설이 아, 그거 9억이면 질수 있다. 그래요. 9억이면 질수 있대요. 그래? 그럼 져주라. 그래서 현대건설과 함께 공사 도급 계약을 맺고 9억을 들여서 공사를 끝냈어요. 끝내면 갑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이 9억이라는 공사비가 확인되어야 한대요. 확인이 되죠. 왜? 어차피 계약서도 있고 얘네는 공사했으면 자기네 뭐 원가대장 같은 거다 9억이 표기될 거니까. 그래서 9억에 공사를 끝낸 거예요. 끝내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미진해. 그 내가 추가적 비용을 더 들여서 1억을 더 들여서 이거 내가 추가 공사를 했어요. 합이 얼마입니까? 합이 10억이야. 이게 토탈 공사비예요. 그럼 10억 중에서 자, 이게 100%니까 중에서 얼마 이상이? 90% 이상, 100분의 90 이상이 이렇게 법인 장부에서 입증이 된다면 이 부대 비용을 합쳐서 총 금액을 취득 금액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건총 취득 금액 중에서 법인 장부도 어쨌든 몇 퍼센트 이상 입증돼야 한다? 90% 이상 입증돼야만 요 비용을 넣을 수 있는 거고 요거 입증 못하면 이 비용 못 넣어요. 그래서 반드시 100분의 90 이상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뭐 법인 장부도 증명된 금액에다가 두 번째 법인 장부도 증명되지 않냐는 금액 중 이건 추가 공사비 같은 겁니다. 추가 공사비 같은 거. 또세 번째 기타 등등등 뭐 그렇게 해서 있는데 시험에 난 거는 그 100분의 90만 나왔었어요. 이게 시험에 100분의 80이라고 한번 변경해서 난 적이 있는데 100분의 90이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럼 밑에 핵심 문제 봅니다. 자, 작년도에 나왔던 건데 이 문제가 자,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취득가격 이건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거뭐 있어요? 아까 계할련 광분이주 보상품입니다. 1번 나오네, 그죠? 1번 끝에 뭐 분담하는 비용 이거. 단두 번째 건설자금이자 셋째 법인의 연부이자 넷째 용역비 다섯 번째 조건부 다음에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포함되지 않는 것들만 알아두고 그걸 가지고 자 넘겨봐요. 넘기면 119쪽에 예제 3번이 있는데 이건 안할 거예요. 안할 건데 그걸 알아야만 119쪽에 3번과 같은 계산 문제를 풀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태가 지금 1번 같은 형태 그다음에 3번 같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1번 같은 형태가 이미 충분히 물었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올해 시험에 나면 이 3번 같은 형태도 날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과세표준 끝났으니까 이제 곱하기 세율로 갑니다. 자, 121쪽으로 갈게요. 121쪽엔 자, 취득세 세율 출제된 거 보니까 한 번도 안 빼먹었네, 그죠? 예. 이게 이제 어디까지냐면 121쪽부터요. 쭉 넘기시면은 이게 어디까지 있냐면 좀 많아요, 이게. 121쪽부터 한참 넘어가네요. 140페이지까지. 140페이지 그 핵심 문제 전까지 여기까지가 되는데 거기까지가 매년 나요. 매년. 그래서 어쨌든 요건 오늘 온 김에 다 외우고 가야 됩니다. 일단 특징은 좀 먼저 볼게요. 아, 취득세가 갖는 이 세율의 특징을 먼저 보면 봄은 와서 날씨는 참 따뜻하고 공부하기가 좋은 게 아니고 놀기 참 좋은 때예요. 그래도 평일날 학원에 오면 올맘은 아는데 이 토요일날 오는 날은 그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은 쉬고 싶기도 해요. 그 토요일날 학원 가면 꼭 그럽니다. 참 놀기 참 좋은 날이다. 자, 세율 보죠. 자, 일단 취득세는 일단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정률 세율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 퍼센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전부 다 취득하는 그 대상마다마다, 그 대상마다마다, 대상마다마다 차이가 있다. 이거죠, 차이가 있다. 세 번째 취득세는요, 표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율로 되어 있다. 표준이 무슨 뜻이었냐면 법에서 정해놓은 기본료를 써야 한다. 둘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적 기본율이고 가감이 돼야 돼요. 네 번째, 중과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
세율도 있어요. 이 중자가 무거울 정자인데 기본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걷겠다. 다만 주의할 게이 중과세율은 얘같이 가감이 안 됩니다. 절대 가감 조정이 없어요. 없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죠. 121쪽 1번. 자, 부동산 취득에 따른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서 1번. 자, 표준세율이라 돼 있죠. 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요, 취득 원인별 물건별로 구분해서 과세표준액의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자,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가 정한 바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한다가 아니에요.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표가 나오죠. 자, 이 표를 죄송한데, 이건 이해도, 뭐, 이해도 이해인데, 요거 반드시 암기가 돼야 돼요. 요거 암기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141조까지 전혀 못합니다. 반드시 꼭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칠판에 쭉 적어볼 터이니까, 제가 적는 동안, 여러분 지금부터 외워보십시오. 쭉 한번, 지금부터 외워보십시오. 자, 시작! 이게 현재 취득세의 세율표인데요. 다시 볼게요. 제일 먼저 유상취득인데 유상취득은 매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로 산게 농지면 농지금액의 3%가 되고 농지가 아닌 나머지 뭐 건물이나 나대지 같은 건다 4%예요. 다만 주의할 게 주택은 별개로 써요. 원래 기타에는 농지를 뺀 나머지가 다 기타인데 단 주택은 기타이지만 별개의 유를 써요. 주택은. 그래서 유상취득 됐을 때만이에요. 주택이 상속이나 증여 없어요. 유상취득 됐을 때. 자, 그럼 내가 취득한 금액이 6억 원 이하다. 그땐 1%요. 9억 원 이하다. 그럼 2%요. 내가 산 집값이 9억이 넘어가면 3%의 세금을 내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것도 한 번씩 났었어요. 6억 이하는 몇 퍼센트이다? 1%이다. 두 번째, 상속도 마찬가지. 상속도 농지 상속받으면 2.3%요. 기타는 2.8%입니다. 보니까 농지가 나오네. 그죠? 농지. 근데 제 농지가 어디까지냐? 농지는 네 가지예요. 논, 밭, 과수원, 목장. 이네 개가 농지고요. 그래서 항상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같아야 한다. 그다음 증여입니다. 증여는 조심할게요. 자, 유상 취득이나 상속은 물건이 많은데 증여는 누구냐? 누구냐? 대체 누가
누가 증여받았냐입니다. 증여받은 애가 누구냐. 그래서 그게 비영리자, 뭐 정당 같은 애들 받으면 2.8%가 되고 일반인이 받으면 아버지와 아들 가는 뭐 3.5%가 돼요. 다음 신축과 중축입니다. 원취득은 2.8%가 되고 각종 분할취득은 2.3%. 작년도에 났던 게 이거죠. 작년도에 났던 게 분할취득 되면 얼마냐? 2.3%이다. 그래서 이게 고민 되는 표의 이유를 다 적어 놓은 건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암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넘겨볼게요, 이제. 자, 넘겨서, 자, 맨 위에, 이제, 그 122쪽에 가면 핵심 체크해 보면 유의사항이라고 돼 있죠. 1번 농지, 뭐 농지 방금 봤어요. 그래서 논밭, 과수원, 목장이고요. 항상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같아야 됩니다. 2번, 비영리 사업자가 누구예요? 제사나 종교를 목적으로 한 단체, 그죠? 학교, 또 사회복지법인, 네 번째 양로원, 보육원, 다섯 번째 정당. 얘네가 증여받으면 2.8%. 그죠? 또세 번째, 유상승계 취득이 됐건 무상승계 취득이 됐건요.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이면 각각의 지분과의 각각의 지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돼요. 어느 만큼? 각각의 지분만큼 과세한다. 뭐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뭡니까? 표준 세율이다. 그래서 우측에 이제 120 3쪽에 가면 예제가 있죠. 이건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나왔던 건데 한번 해봅시다.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첫째, 상속받은 농지 1000분의 23? 맞죠? 예. 두 번째, 공유물의 분할 1000분의 23? 얘도 맞아. 세 번째, 원시취득 1000분의 28 맞네요. 네 번째,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 이외에 무상취득 쉽게 증여입니다. 자, 1000분의 28 얘도 맞네요. 그럼 맞는 게몇 개? 4개. 다 맞아, 그죠? 정답 몇 번? 5번. 그렇죠. 그렇게 났었고 또 넘겨본 이제 작년도 났던 2번 문제도 작년에 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늘상 나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표준세율이고요. 자, 이제 125쪽 가봅니다. 이제 중과세율이라는 거 갑시다. 중과세율인데, 자, 중간에 있죠. 다음에 당하는 취득의 경우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니까 1번 사치성 재산은 보니까 별장도 있죠. 회원제 골프장 있죠?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사치성 재산인데 그런 걸 취득하면 대체 몇 퍼센트냐? 옆에 보니까 뭐 더하기 뭡니까? 표준 세율 더하기 8%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얘도 이제 표준이 아니고 중과. 아, 중과 세율. 중과 세율이고. 그 중에 첫째, 무슨 재산이에요?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럼 얘는 대체 몇 퍼센트냐고 옆에 써 있네요. 뭐 더하기 뭡니까? 표준 세율 더하기 8%라고 돼 있어요. 그럼 분명히, 자, 표준 세율 더하기 8%인데, 자, 그럼 얘가 결론은 몇 퍼센트일까요? 결론 몇 프로? 이게 없지, 지금?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얘가 의미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다 표준세율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뭔지 몰라도 해당하는 거에다가 더하기 8%라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게요. 자 갑이 요번에 이따만한 건물을 매매로 샀어요. 매매로 그냥 건물이야 건물. 그럼 매매는 무슨 취득이에요? 유상 취득이야. 건물은 기타죠. 그럼 얘는 원래 몇 프로 쓰면 돼요? 그죠? 표준율이 원래 몇 프로? 4%. 이렇게 세금 내면 돼요, 그냥. 내면 돼요. 근데 사놓고 보니까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고 고급 오락장이라는 사치성 재산이었네? 그러면 일단 기본은 찾아내고, 그럼 사치성이면 도하기 얼마만 더 얹으면 돼요? 8을 더 얹어라 이거죠. 그럼 넌 12%. 이런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얘가 이 건물을 증여받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럼 증여받으면 표준율이 몇 퍼센트예요? 3.5%예요. 이게 끝이에요, 원래는. 근데 역시 바탕을 보니까 이게 무슨 건물이었다? 고급 오락장, 사치성이면 기본에다 얼마를 더 얹으면 돼요? 8을 더 얹으면 11.5%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사치성 재산이 어떻게 취득됐냐에 의해서 기본율을 먼저 찾아놓고 무조건 도하기 몇 퍼센트, 8%만 더 얹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사치성 재산이고 두 번째 과밀억 채권력입니다. 뭔지 몰라도 자 과밀억 채권력은 옆에 보니까 몇 퍼센트예요? 표준 세를 도하기 4%. 방법은 사치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취득했냐에 의해서 표준율을 먼저 정하고 도하기 4. 3번 대도시입니다. 대도시도 마찬가지예요. 표준세를 몇 배? 3배 마이너스 4%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방법은 똑같아요. 그럼 결국 저걸 못 외우면 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 시험에 날수 있는 건 1번이에요. 사치성 재산입니다. 2번의 과밀억 채권력, 3번의 대도시는요. 시험에 날 일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왜냐면 그두 개가 이법 자체에 좀 법에 좀 문제가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이건 뭐 이따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웬만하면 그 사치성 재산에 좀 포커스를 맞춰 공부하시고 2번, 3번 이따 간단하게나마 정리할게요. 자, 그럼 봅시다. 사치성 재산 갑니다. 넘겨서 사치성 재산부터 가봅시다. 교재 126쪽입니다. 자, 사치성 재산은 어쨌든 몇 퍼센트 한다고요? 표준 세율 더하기 8%인데 지금 요렇게 써놓은 건 요거는 저희가 이제 보기 좋게 보기 편하게 하려고 써놓은 거고요. 실제 법 조문상 표현된 방법은요. 표준 세율 더하기 8%가 아니고 요말 대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말 대신 준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에? 준과 기준 세율. 이 준과 기준이 몇 퍼센트냐? 무조건 이거 4%거든요. 아니, 무조건 2%거든요. 2%에 100분의 400 몇 배요? 4배를 합친다는 얘기예요. 몇 배? 2%에 4배를 합친다. 그럼 2%에 4배니까 얼마입니까? 8%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도 주의할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 봅시다. 첫째는 내가 취득한 게 그냥 집이 아니고 별장입니다. 자,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에요. 자, 취득하다 보니까 취득세가 겁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줄일까? 그래서 나타내는 이제 편법을 써요. 건물 부분은 내가 사고 땅 부분은 내 친구 A가 삽니다. 이렇게 하나의 목적물을 이두명 이상 구분 취득해요. 이게 두명 이상 구분 취득을 했다. 뭐 해도 이 목적물 자체가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전부 다 중과세예요. 10명이 쪼개 사도 관계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토지 부분은 3월경에 사고 건물만 10월에 사자. 이렇게 일정한 시차를 두고 취득하자. 이렇게 일정한 시차를 두고 취득하자. 이것도 관계없어. 무조건 중과가 돼요. 결국은 사치성 재산은 2명, 10명이 뭐 나눠서 취득하건 공동 취득하건 무조건 중과가 되고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취득해도 무조건 뭐 한다? 중과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성은 어떻게 사도 다 중과를 하게 돼요.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뭐냐면 역시 별장 갖고 갈게요. 자, 이 별장이 이제 중과 대상이에요. 그죠? 중과되면 그 땅땡이도 똑같이 중과세가 돼요. 중과세. 만약에 이 건물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기 비과세다. 그럼 저 땅도 똑같이 비과세가 돼요. 저 건물이 어떤 과세냐에 의해서 토지도 과세가 결정됩니다. 그럼 이 땅을 뭐라고 부르냐? 이 땅을 뭐라고 저희는 이렇게 불러요. 부속 토지라 합니다. 부속 토지. 땅 위에 주택이건 건물이고 먼저 뭔가 올라가 있으면 그 땅은 다 무슨 토지? 부속 토지다 불러요. 그럼 그냥 땅도 있어. 그냥 땅은 토지에 토지. 토지고 위에 뭔가 올라가 있으면 무슨 토지가 되고 부속 토지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럼 건물을 중과하면 자, 뭐도 중과한다? 부속 토지도 똑같이 중과세가 돼요. 그럼 어느 만큼 중과하냐? 이렇게 보면 토지를 동그랗게 했죠. 그죠? 이게 뭐냐면 토지의 경계인데 이 경계가 지적도상 경계가 아니고 담장입니다. 지적도 경계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게 지적도에 나오는 경계고 여기 담장으로 둘러싼 요만큼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해요. 중과. 그래서 토지의 경계, 담장으로 쌓인 만큼 중과한다.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담장이 있으면 담장 있는 만큼 중과가 되는데 문제는
담장이 없대요. 담장이 없대요. 없으면 이 지적도 있는 땅을 다준거 아까? 그건 아니고요. 담장이 없으면 즉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이 건물 바닥 면적의 10배 면적에 대해서 10배 면적에 대해서 중과합니다. 몇배 면적이요? 10배 면적에 대해서 중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경계에 있으면 있는 만큼 중과하지만 없으면 무조건 지금부터 몇 배까지 중과하다? 10배. 바닥 면적 10배까지 중과해요. 그래서 메뉴 볼게요. 자, 사치성 재산 갑니다. 자, 취득세 중과 대상인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골프장, 고급 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 있으며 이러한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의 취득세는 나와 있죠. 표준세율과 중과금수를 즉 1000분의 22%에 100분의 400, 4배를 합쳐서 합한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자, 뭐 있나 봅시다. 맨 밑에 1번 갑니다. 자, 1번 별장부터 가볼게요. 이건 좀 지울게요, 이제. 자, 첫째, 별장입니다. 일단 별장을 취득하면 그 건축물이 중과가 되고요. And 그 부속 토지도 함께 중과돼요. 반대, 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방금 몇 배까지고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중과합니다. 10배까지. 그럼 대체 별장이 뭡니까? 보통 별장은 저희가 이제 뭐 흔한 말로 하면 뭐 산속에 있는 거, 뭐 바닷가에 있는 멋진 집인데 그게 산속에 있건 바닷가에 있건 뭐 강남역 한복판에 있건 관계없어요. 저희 세법상 별장은 이게 정의거든요. 주택은 주택이에요. 근데 이 주택이 상시 주거하지 않으면 이때 별장으로 봅니다. 그럼 제가 뭐 강남역 한복판에 뭐 강남 롯데아파트가 있다 저희 집이? 근데 나는 그 집에 늘 거주하지 않고 가끔 가서 술 먹고 놀고 퍼지고 자요. 그럼 그건 무조건 뭐로 봅니까? 별장으로 봐요. 그래서 지역은 안 따집니다. 두 번째 또 있어요. 또뭐 있냐? 오피스텔 같은 거. 얘도 용도가 두 개예요. 어떤 용도가 있고 주거 용도 있고 어떤 것도 있고 업무 용도 있죠. 근데 안 써요. 근데 지금 뭐 합니까? 안 쓰고 휴양의 목적이면 전부 다 별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자 해당 용도에 쓰이지 않고 어떤 용도 휴양의 목적 휴식의 목적이면 전부 다 별장으로 본대요. 자 볼게요. 1번 자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또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과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법인과 단체가 소유하는 것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맨 밑에 가면 자, 또뭐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주거와 주거 용도로 겸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장 등록증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얘도 뭐로 봅니까? 별장으로 봅니다. 어쨌든 상시 주거임 다 뭐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 자, 우측 페이지 맨 위에 가요. 맨 위에 네모 박스 봐요. 자, 소유자 이외자 누구 이거?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으로 쓰는 경우 중과합니다. 누구한테 중과세일까요? 임차인이 아니야. 임대인에게, 주인에게. 그 소유자가 중과당해요. 그래서 세입자가 중과하지 않고 누구에게 중과한다? 그 주인에게 중과세합니다. 주인에게. 또두 번째 2번. 자, 별장용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대요. 몇 배?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갑니다. 자, 3번. 단 다음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은요, 단 읍이나 면적이 있대요. 의 경우는 중과되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데요. 분명히 제가 상시 주거가 아니고 어떤 용도, 휴양의 용도면 전부 다 별장으로 본다 했죠, 그죠? 근데 지금 나오는 건 그게 휴양의 목적이라 해도 상시 주거 아니어도 어디에 있으면 농어촌 지역에 있으면 봐주겠다는 거죠. 봐주겠다. 중과하지 않겠대요. 첫째.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고요. 건물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 두 개가 동시에 다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촌집이 그렇게 돼야 되고. 둘째, 그 촌집의 건물 금액이 6,500만 원 이내에 돼요. 토지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세 번째, 그게 농어촌이어도 다음 지역이 있으면 안 돼요. 첫째,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이나 허가구역. 셋째,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넷째, 관광단지. 이런 지역은 있으면 안 돼요. 에이, 그럼 그 지역 다 빼면 어딜까? 깊은 산, 골, 옹달, 샘. 그건 좀, 그건 완전 깡촌으로 가야 돼, 깡촌으로. 그래서 그때만 봐준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골프장 갑니다. 자, 골프장도 중간인데요. 골프장은 뭐 시험에 잘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골프라는 이 스포츠가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닌가 봐요. 응? 근데 요즘에 뭐, 당구장 가는 인원이나 뭐, 실내 골프장 가는 분이나 뭐, 많던데. 근데, 저는 이게 골프도 이제 대중화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비싸요, 아직까지. 뭐, 싼 데도 있어요. 하루 가서 6만 원이면 노는 데도 있는데, 이게 다 내리면 참 좋을 텐데. 어쨌든 간에 골프장은, 자, 토지가 중과가 되고, 앤드, 건축물도 중과가 되고요, 앤드, 그, 골프장의 나무, 임목도 중과해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임목이 다 중과가 됩니다. 근데 지금 뭐가 중과냐? 골프장은요, 반드시 일단 회원제 골프장만 중과가 돼요. 무슨 골프장이요? 회원제. 두 번째, 골프장은 반드시 원시 취득일 때 중과합니다. 원시 취득일 때. 그럼 대체가 언제가 원시냐? 첫째, 골프장을 하겠다고 등록할 때, 등록할 때. 이때 등록에는 변경 등록이 포함돼요. 변경 등록이 포함돼서 골프장을 개장할 때가 아니에요. 등록할 때 중과합니다. 또, 그럼 등록 안 했다? 그럼 언제 사용할 때, 등록 안 하면 그 사용할 때 중과합니다. 사용할 때 원시 취득으로 와서 중과세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첫째고, 두 골프장이고, 이렇게 보시고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그 밑에 세 번째로 갑니다. 고급오락장 갑시게요. 자, 고급오락장도 체크, 아까 전 별장 체크하네요. 별장도 별표하고, 자, 고급오락장도 체크하세요. 자, 얘도요, 그 건축물이 중과가 됩니다. 중과되면, 얘도 뭐도 중과한다. 그 부속 토지도 함께 중과가 돼야 돼요. 이때 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마찬가지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몇 배? 바닥 면적이 무조건 10배까지 중과가 돼요. 10배까지. 자, 중요한 거는 자, 고급오락장이 뭐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유흥 쉽게 유흥주점이에요. 유흥주점. 그다음 카지노 같은 겁니다. 이런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고급오락장은 용도 변경이 가능해요. 용도 변경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럼 아까 별장이나 골프장은 뭐써 있는 거 봐도 용도 변경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용도 변경 인정돼요.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입니다. 상속받으면 6개월, 9개월, 6개월이나 9개월은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요. 6개월, 9개월 내, 요 기간 내 용도 변경하든가, 용도 변경을 하든가, 또는 5월 용도 변경 공사에 착수하면 돼요. 그 공사에 착수하면 중과 안 합니다. 중과세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급오락장은 용도 변경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자, 그게 맨 밑에 1번에 있어요. 보죠. 127쪽에. 자, 고급오락장입니다. 1번. 자,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 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입니다. 다만, 이하 밑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입니다. 상속은요, 상속개시 1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되면 실종, 선고 1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6개월 내입니다. 단 납세자가 외기소 면제까지 9개월 내입니다.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면 그때 뭐합니까? 제외합니다. 즉, 그때는 중과세 있다 없다? 중과세 없다는 얘기 없다. 또두 번째입니다. 2번. 자, 고급오락장이
아, 그럼 그때 3번 갑시다. 자, 고급 화장장의 보스턴 토지의 경계가 자, 명백하지 않다면 몇 배까지 갑니까? 바닥 면적의 무조건 10배까지 가요. 무조건 10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게 고급 화장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용도 변경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고급 선박인데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에요. 그래서 그냥 개인 배인데요. 되게 금액이 좀 비싸네요. 그죠? 시가표준이 얼마? 3억 원이 초과하는 배입니다. 안 적을게요. 네. 5번 갑니다. 5번을 체크합니다. 고급 주택이죠? 자, 5번 체크할게요. 지우고. 자, 고급 주택은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고급 주택. 자, 고급주택은요, 역시 마찬가지에도, 건축물이 중과가 되면, and, 그, 부속 토지도 중과가 돼요? 이땐, 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고 하면, 역시 몇 배?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과세가 돼요. 자, 그럼 대체, 고급주택이 뭐니? 자, 고급주택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나 홀로 집에, 단독 주택일 때에 고급 주택이 있고요. 둘째, 여럿이 집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 주택일 땐 고급 주택 개념 둘로 구분해요. 그럼 단독 주택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집이 있고 보셔요. 창문도 있고 이렇게 마당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이런 것들. 이게 단독 주택이죠. 고급져 보이죠?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입니다. 쉽게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게 공동주택이에요. 둘로 구분해서 이제 고급주택의 요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 써 있냐면 저희 책 우측에 가면 129쪽에 가면 우측에 써 있는데 그게 그대로 이제 써 놓은 건데. 자, 일단 단독주택은요. 고급주택이냐 이제 판정하는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넷 중에 하나만 걸려 들어가면 돼요. 무조건. 자,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이 건물 기준이에요, 건물 기준. 그래서 이 건물의 면적이, 건물 면적이 331제곱미터가 일단 초과가 돼야 돼요, 초과. 그럼 331제곱미터는 저희가 평으로 얘기하면 100평이에요, 100평. 100평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 집은 99평인데요. 그럼 해당 없어요. 해당 없다고. 그럼 건평이 안 되면 그건 두 번째, 대지 갖고 따져요. 얘가 안 되면, 그럼 대지 면적이 요거의 두 배입니다. 662 제곱미터가 초과되면 돼요. 몇 제곱미터? 662 제곱미터.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 면적이건 대지 면적이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고 and 이 건물값 저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9천이 넘어야 돼요. 9천만 원도 초과가 돼야 되고 다시 and 정부가 정한 집값 개별주택 가격이요. 그 개별주택 가격이 얼마 초과다? 개별 주택 가격이 9개 6억 원이 초과돼야 돼요. 얼마 초과요? 6억. 그래서 6억 원이 초과가 돼야 됩니다. 이 상태가 돼야 고급주택이 돼요. 그래서 331이 넘고 9천만 원이 넘고 6억이 넘든가 아니면 662가 넘고 9천이 넘고 6억이 넘든가 이런 상태가 됐을 때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세 번째 저희 집은요 건물 대지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안 되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이집 안에 보니까 신기한 게 있네. 뭐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있대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엔드 개별주택 가격이 6억 넘어야 됩니다. 얘는 그 이건희 회장 댁에 가면 엘리베이터 있대요. 가보셨나요? 엘리베이터에서 그 집은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고급주택이지만 일단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저희는 학원 것도 그렇지만 양철판이잖아요. 타면 안에 거긴 뭐 양가죽인가 뭐 무슨 가죽인가 다 둘러싸여 있대요. 뭐제 아는 분이 그 엘리베이터 시공을 했는데 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지금도요. 그분은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총수의 집에 뭐 설치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뭐 무슨 가죽도 설치했대요. 그 자기 딴에는 되게 막 좋아라 우쭐거렸대요. 근데 이제 공사가 마무리 때쯤 되었는데 그 신발장 같은 게 들어왔나 봐요. 신발장 같은 게.
그거 보고서 그다음부터 꼬랑지 샥 내리셨어요, 그분이. 신발장도 뭐 돌이라는데 그 엄청나게 비싼 돌이래요. 한국에 있지도 않는데 그 얼마였더니 그뭐 얼마 몇십억 그게 돌값만 작은 엘리베이터 몇 억인데 어? 그 코딱지만 신발장이 이렇게 비싸다고. 아유 참 어쨌든 간에 엘리베이터 있으면 돼요. 근데 저희 집 없는데요. 그거 없으면 이런 거 있으면 돼요. 에스컬레이터 또는 풀장만 있어도 고급주택이에요. 근데 이두 개는 뒤에 하부욕은 없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나 풀장만 있어도 고급주택에 해당돼요. 그래서 단독주택 이렇게 네 중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고급주택에 해당돼요.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 129쪽에 가면 단독주택에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제가 순서대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공동주택 가볼까요? 아파트인데요. 이건 두 가지예요. 보통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그 다음에 복층형도 있지. 2층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형은 전용 면적이요. 245 제곱미터가 초과가 되면서 엔드 그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6억 원이 초과되면 돼요. 복층은 좀더 큽니다. 274 제곱미터가 초과되고 엔드 공동주택 금액이 똑같이 6억이 초과되면 돼요. 그래서 일반형은 245, 복층이 74고 대신에 얘같이 엘리베이터니 에스컬레이터니 이런 요건들은 없어요. 이런 요건 없고 이런 요건만 갖추면 끝난다. 그래서 이게 고급주택의 요건인데 뭐 시간 되면 좀 봐주시면 좋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급주택도 아까 고급오락장처럼 용도 변경이 인정됩니다. 뭐 된다고요? 용도 변경이 인정이 돼요. 용도 변경이 인정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교재 128쪽에 5번, 고급주택 1번. 자, 고급주택이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자, 다만이요, 며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 됩니까? 30일 내에. 상속은요, 상속 개시 1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가 되고, 실종되면 실종 선고 1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각각 6개월이나 외국에 있으면 9개월 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즉, 그땐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사치성 재산이 5개예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인데 이 중에서 용도 변경 인정되는 건딱두 개입니다. 뭐하고 뭐하고? 고급 주택하고 고급 오락장. 이두 개는 용도 변경 인정해준다. 이거죠. 또맨 밑에 두 번째입니다. 고급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하여간 무조건 그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다몇 배? 10배의 면적까지 중과세 하게 됩니다. 자, 그것까지가 사치성 재산에 관련된 거였어요. 자, 이런 중과였고, 이제 131쪽으로 갑니다. 이제 과밀억 지역권역 나오는데, 이거 좀 쉬었다가 이 과밀억 지역권역부터 이어서 하고요. 이건 지우지 마시고요. 내비 두시고, 좀 쉬었다 합시다.